꼭 시내에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겁나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가 또 어디겠습니까? 덕구가 아니겠습니까? 겁나 덥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더위에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그냥 미친 짓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쇼핑몰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가본 곳으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거라도 타야겠다. 48번은 안 올 것 같고 46번이라도 타고 근처에 내려서 아마 BTS로 가서 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아까 48번 버스를 탔으면은 한 번에 쭉 가는데 제가 탄 버스는 여기서 이쪽으로 꺾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서 BTS 지상철로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도 덕분에 BTS를 또 타봅니다. 얼마냐? 하나, 둘, 셋. 아니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뛴다고? 프롬폼. 오랜만에 BTS를 탑니다. BTS가 편하긴 해요. 워낙 이 아래는 엄청 밀리기 때문에. 여기는 프롬퐁역인데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봅니다. 쇼핑몰에 가기 전에 제가 지금 배가 고픈 상태라 뭐 좀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요 근처에 백종원 똠양옥수수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식당 이름은 룸룡이라고 하는데 맞나? 근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온 거는 5시까지 돼 있어가지고 일단 요 바로 코앞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난 것 같다. 여긴 것 같은데 끝났네. 그래 요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똠양맛 물국수. 아 안타깝지만 다음에 먹어보기로 하고 우선 빨리 백화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덥습니다 지금. 벌써 땀이 많이 나가지고 가자. 자 이제 제가 오늘 가본 쇼핑몰은 엠파티어라는 백화점인데 여기가 방콕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쇼핑몰이나 백화점은 거의 다 가봤는데 여기는 아직 안 와봐가지고 한번 가서 어떤지 정말 고급스러운지. 오 외관부터 삐까뻔쩍한데. 오 이야 왜 여길 몰랐지 그동안? 뭔가 되게 깔끔하고 고급져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여전히 바코드는 찍고 가야 됩니다. 아 일단 외관이고 뭐고 너무 시원하다 진짜. 이 더위에 방콕 돌아다니는 거는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진짜. 와 생각보다 엄청 큰데? 일단 먹는데도 비싸겠지? 딱 봐도 비싼 거밖에 안 파는데? 야 다 비싼 음식점밖에 없다. 여기서 뭔가 먹는 거는 힘들겠는데? 아무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볼게요. 여기 뭐야? 이야, 용품들이 여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안쪽으로. 일단 쭉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완전 다른 느낌의 건물 풍경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뭐야 이거? 우와, 궁금한데? 와, 이쁘다. 오호, 꼭대기에서 보면 진짜 이쁘겠다. 아니 진짜 나 왜 이런 데를 몰랐지? 진짜 이쁜데? 아 여기가 6층부터 9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네. 와 진짜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백화점들보다 훨씬 좋지 않나? 우와 미쳤다. 와 비싸겠지? 가격이나 볼까? 나초 뭐야 나초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나초가 거의 10,000원이라고? 케사리아 12,000원, 16,000원, 스테일이 12,000원. 확실히 고급지죠. 이거 12,000원, 16,000원. 이런 거 얼마야? 도시락 하나에 9,000원, 이거 9,000원. 어떻게 보면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정식은 얼마야? 와, 18,000원? 만약에 한국에서 여행으로 방콕에 와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면은 결코 돈이 아깝진 않겠다. 이거 봐, 이거 봐.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비싼 건 아니죠. 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만 내면은 웬만한 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여행으로 방콕 다시 오고 싶다.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방콕입니다. 와, 진짜 이런 뷰를 돈을 안 내고 봐도 되나? 아, 나 무슨 도시에 처음 와본 사람 같아. 미쳤나봐. 그나저나 지금 배고프고 당도 떨어져가지고 밥보다는 지금 뭔가 시원한 거 마시고 싶다. 달달한 걸로. 비싸겠지? 아까 보니까 1층에 고멘마켓이라고 뭐 먹는 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거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비싸서 못 먹을 것 같고. 여기 지하로 내려와 보니까 사방이 다 푸드코트네. 이분 카오산호대에 계셨던 분 아니야? 여기 계셨네. 아, 광고 땡기는데 얼마냐? 싼 게 한 아, 60바트면 비싼 건 아닌데, 아, 이게 그동안 20바트, 30바트짜리 밀크티를 마셔가지고. 와, 여기 또 있어. 엄청 넓네, 여기도. 근데 여기가 이제 현지 음식 파는 데구나. 과연 여기에 푸드코트의 가격대는 얼마나 할런지. 80바트, 90바트 요 정도니까 일반 푸드코트에 비하면 한 20바트에서 30바트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니까. 족발이 75니까 제가 전에 푸드코트에서 먹었던 게 50바트였으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충분히 먹을만 하네. 아, 요거 맛있는데. 80바트. 이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 아, 그래도 한 끼에 80바트 주고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나가겠습니다. 스벅은 제가 태국에 있는 동안 스벅은 보지도 않겠습니다. 한국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 여기 오봉빵 비쌀 것 같다. 아, 그래도 분위기는 좋다. 오, 여기 스타벅스 분위기 엄청 좋네. 아, 한국이었으면 여기서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 와가지고 딱 작업하면 딱인데. 근데 진짜 깔끔하다. 오, 진짜 여기는 한국보다 더 좋아. 지금 결국 제 핸드폰 케이블이 고장이 나가지고 충전이 안 돼.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여기 고멘마켓만 보고 충전기를 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뭘 팔려나? 우와, 이거 뭐야? 간장게장 아니야? 얼마야? 22,000원. 이거 한 접시 2만원이 넘네. 맛이 궁금하긴 하다. 맛있겠다. 이건 얼마야? 조그마한 게 6,000원. 나가야겠다. 아, 확실히 방콕에서 가장 고급진 백화점은 맞네요. 제 지금 상황에서 올 곳은 아니야. 아이고야, 너무 당연했던 그런 일상들이 지금은 너무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진짜 한국에서 백화점 이런 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막 쇼핑하고 그랬는데. 어, 뭐야 여기 평양식당이 있네. 평양냉면. 우와, 신기하다. 아무튼 저는 케이블을 살만한 데가 근처에 터미널 21밖에 없어가지고 아송역까지 걸어왔습니다. 최근 시간대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차도 많고. 그래, 이게 방콕이지. 이게 방콕이다. 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다. 저거는 그냥 지나다니네. 진짜 현지인 클라스다. 어떻게 이걸 건너지? 진짜 이 정도면은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우당행당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또 케이블 덕분에 터미널 21도 오랜만에 오네요. 제발 비싸지만 말아라. 얼마일까요? 아, 너무 비싸다. 13,000원이네. 아, 망했네. 아, 비싸다. 여기에서는 좀 싸게 팔려나? How like that? 199. 일단 지금 제가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케이블 이거 보고 밥부터 좀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그냥 여기 푸드코트 가서 가격 보고 먹어야 될것 같아.